안동시가 억압골 인근 낙동강변 둔치에 조성한 낙동가람 초화단지 공사가 최근 마무리돼 일반인 출입이 허용됐습니다. 사업비 9억여 원이 투입된 초화단지는 4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억새, 작약 등 9종류의 초화가 5개 테마 구역으로 구분돼 식재됐습니다. 4대강 사업 당시 처음 조성됐던 초화단지는 생육 불량으로 잔디만 남은 채 방치됐다가 이번 사업으로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.